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슈픽에서 나온 고속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요.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삼성 고속 무선 충전기 비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했는데요. 이번 새로 나온 제품이고요. 이것과 같이 좀 비교를 해볼 텐데, 뒤에 있는 이 케이블은 제가 원래 사용을 하던 케이블입니다. 조금 옛날 케이블이긴 한데요. 이것과 이 케이블로 계속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슈픽엔 무선 충전기에 들어있는 기본 케이블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슈픽엔에 있는 그 고속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옆으로 눕히거나 세워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워서 충전할 때 무선 충전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 보여드릴게요. 충전기는 제가 두 가지 준비했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쓰고 있던 삼성 고속 무선 충전용 충전기고요. 네, 9V 1.67A가 지원되는 제품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최근까지도 문제가 있나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이번에 덱스 제품 받으면서 같이 들어있던 고속 무선 충전기인데요. 이거 두개다 비교해 볼 겁니다. 근데 두개다 같은 증상이 있더라고요. 일단 꽂고, 그리고 먼저 이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거는 마이크로 USB로 됐기 때문에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했고요. 네, 이 상태로 스마트폰을 이제 잠금 해제하고,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올려 보겠습니다. 옆으로 놓으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면, 내려보면은, 네, 고속 무선 충전되고 있다고 나오죠. 고속 무선 충전되고 있다고 나오고, 충전 수치도 확인해 봤을 때, 이제 9V에 한 1.1A 정도, 1.0이나 1.1A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고속 무선 충전이라고 뜨고 충전되는데요. 문제가 있는 거는 이 상태에서 새로 세웠을 때입니다. 새로 이렇게 세워보면, 예, 지금도 충전되고 있다 나오게 나오는데, 예, 잠깐 잠금 해제하고 내려보면 고속 무선 충전되고 있다 나오죠. 근데 지금 다시 뗐다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선 충전되고 있다 나오죠. 또 낮게 충전됩니다. 지금 제가 변경한 거는 뗐다 다시 놓은 것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놓는 위치가 지금 놨을 때 양쪽 뒤를 제가 뒤를 이렇게 두 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위치에 놓는데, 어떨 때는 무선 충전이 되고, 또 어떻게 잘 놓으면은 스마트 고속 무선 충전이 됩니다. 지금 계속 무선 충전되네요. 지금 느리게 충전되고 있는 게 보이죠? 느리게 충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이 상태로 옆으로 돌려서 놔보면, 또 고속 무선 충전이 됩니다. 그쵸? 뒤집어 놔도 마찬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충전 느리게 됩니다. 보면 또 무선 충전이라고 뜨죠. 네, 충전이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케이블이라서 이 케이블이 오래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 케이블 제거를 하고, 아, 그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케이블도 또잘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은, 이건 또 클레버에서 나온 고속 무선 충전기인데요. 여기 이제 맨 아래쪽 주황색 쪽이 이제 9V가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여기 꽂아 보겠습니다. 클레버 고속 무선 충전기에 꽂고, 이번에는 또 제가 잠금을 잠깐 해제하고 새로 세워 볼게요. 그러면 네, 고속 무선 충전 되고 있다 나오죠. 다시 뺐다가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또 고속 무선 충전된다고 정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클레버 제품에다 연결하면은 문제없이 다잘 됩니다. 예, 해보니까 전 이걸 쓰기 때문에 해보니까 다잘 됩니다. 이쪽으로 해도 고속 무선 충전되고 뒤집어 놔도 네, 고속 무선 충전된다고 나오죠? 이렇게 놔도
고속 무선 충전 된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뽑아서 삼성, 네, 삼성 충전기에 이제 보면 이게 신형입니다. 검은색 신형인데 신형에다 꽂아 보면 아까와 같은 네, 꽂을 때마다 어떨 때는 스마트 고속 충전 되고 어떨 때는 무선 충전만 됩니다. 지금 또 무선 충전만 되죠. 또 느리게 충전됩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빨리 안 되는 겁니다. 세워서 사용하면은 그쵸. 그래서 그때 이것만 찍고 끝내면은 또 다른 분들이 또 케이블 옛날 거 쓰면서 또 이거 잘못 비교했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슈피겐 고속 무선 충전기를 구매할 때 같이 들어있는 케이블입니다. 같이 들어있는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에 적혀 있기를 여기 보니까 특이하게 25W까지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25W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만은 25W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제품 구매했을 때 충전기는 이제 삼성 충전기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삼성 충전기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하고요. 이것도 뒤쪽에 꽂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제품 설명서에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다 똑같이 한 겁니다. 슈피겐 제품에 슈피겐 케이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제공하는 정품 충전기. 네, 이 상태로 다시 또 연결했을 때 어떤 식으로 충전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면 지금 또 고속 무선 충전 된다고 나오죠. 시간도 좀 더 빠르게 찍힙니다. 54분. 이번에 다시 뺐다가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이번 또 무선 충전 된다고 나오죠. 또 충전 느리게 됩니다. 또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다 제대로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전하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네, 이렇게 충전하면은 네, 고속 무선 충전 된다고 나오고 문제가 없는데 이걸 새로 세우면 네, 무선 충전 이렇게 또 느리게 충전됩니다. 그러니까 무선 충전과 고속 무선 충전은 차이가 큰데요. 네, 이걸 제가 테스터기를 특정을 해보니까 무선 충전도 고속 무선 충전도 둘 다 9V는 들어가긴 합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무선 충전이라고 뜰 때는 9V에 한 0.4A 정도 들어가서 아주 느리게 충전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압은 높게 들어가는데 실제 전류는 낮게 흘러서 천천히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속 무선 충전이라고 제대로 뜨면 그때는 1A 정도, 9V 1A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게 차이가 큽니다. 생각보다 두 개가. 네, 5V로 낮춰져서 하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9V 들어가는데 전류가 좀 잘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 그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위치가 센서 잘못된다거나. 근데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올렸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케이스가 있어서 또 그러지 않냐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이번 케이스 제거하고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제거하고요. 제거하고 이 상태로 또 새로 한번 올려보죠. 올려보면 네, 이번에는 고속 무선 충전이라고 뜨네요. 그쵸? 다시 뺐다가 다시 또 올려보겠습니다. 아, 잠깐 알람이 왔네요. 보면 이번에 또 고속 무선 충전이나 뜨죠. 또 이렇게 올려보면 고속 무선 충전이나 뜨고 다시 또 이렇게 보면 고속 무선 충전이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 케이스를 벗기니까 고속 무선 충전이 되는 확률이 좀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네. 근데 이번에는 다시 또 뒤에 대보면 또 이번에는 고속 무선 충전이 잘 되네요. 그죠? 또 뺐다가 다시 또 네, 이번 잘 됩니다. 지금 테스트하면서 또 한 가지 좀 알게 된 거가 케이스를 입히면은 고속 무선 충전이 새로 세웠을 때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거의 한 10번 돌리면은 한 번 될까 고속충전 될까 말까 하고 거의 대부분 다 안 됐네요. 지금 보면 또 고속충전 잘 되죠. 또 뺐다가 지금 잠깐 무선 충전 뗐다가 다시 고속으로 돌아왔죠.
잘 되는데, 이번엔 다시 또 케이스를 또 입혀서 또 올려보면 또 무선 충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갭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케이스가 그렇게 엄청 두꺼운 것도 아니고 무슨 금속 재질로 된 것도 아닌데, 어떨 때는 아주 잘 올리면은 고속 충전 됐다가 또 아니면 또 무선 충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리면 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게 문제 있어서 위쪽에 있는 코일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 좀 드네요. 네, 지금 또 무선 충전이라고 떴죠. 이렇게 되면 또 충전 또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 안 되는데,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케이스를 입히면. 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